오늘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무래도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오를 수가 없는 장이긴 한데 또 낙폭을 어제보다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약간 반발 매수가 좀 선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보다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겠고요.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기술주의 수출 IT 업종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컸다라고 좀 판단됐는데 지금 어제 2,500선 붕괴 이후에 이틀 연속 좀 급락세를 좀 걷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여전히 뭐 그 지금 너무 이제 어떤 뭐 종목군 중심으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뭐 시장은 좀 약간의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뭐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계 심리가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인식이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뭐 체크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환율이라는 상승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부축하고 있는데 이 환율의 좀 안정세가 오늘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폭도 줄어들고 그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일부 투자 심리 개선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6.18 또 쇼핑 축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중국 증시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FOMC 경계 심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증시가 전체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자제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통화 정책의 또 방향성을 또 제시하기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 어떠한 예상을 하는 것도 좀 금물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부분이 끝난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가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인플레 뭐 이런 위험이 제일 큰데 이 원자재나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판가에 전이가 되는 잘 전이가 되는 그런 업종을 위주로 해서 낙폭 가대 종목들을 찾는 게 좋다. 특히 뭐 철강, 화 뭐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수요는 좀 확실하게 탄탄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오전에 종목들이 소재 중심으로 좋은 방향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